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늘 꿀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의 혈오뽀 이렇게 선견 지명처럼 뭐 아니면 이미 뭐 계속 논쟁이 됐던 것들을 이슈화해서 네.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결국 제도를 변화시키는 꿀과당만의 뭔가 새로운 통찰력과 뭔가 연륜이 이렇게 느껴지는 저희가 원내에 들어가기만 하죠. 들어가기만 하죠. 옛날에 맡깁니다. 여기 있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가면 또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미 녹여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의 법안들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TF를 꾸려서든 계속 고민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안에 그렇죠.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자, 이게 뭐 네 법안 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최고 법안을 발표한 당원의 얼굴 팻말을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와, 자,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 과연? 셋! 우와! 강입니다! 완전이죠! 왜 퇴착하셨어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 출산율부터 보육, 양육의 시스템까지 전부 다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 정책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정말 선택할 때 힘든 게 사진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거의 매칭이 안 됐어. 저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가능하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성의 이 보육 문제, 또 하나는 실업 문제.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도 어렵고 싫어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직장을 다니시든 집에서 아이를 기르든 간 이 문제를 그렇죠. 국가가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그 정도 되고 그 정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우리 고용준 공부관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진짜 좋은 법안이네요. 요즘 뭐 가정폭력도 되게 많아지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좋게 만들어줘야 아이들에게도 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거고 저는 무단 가출이라는 것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아, 이... 당당한 여행. 네, 당당한 여행. 연말에 또 찾아가셔야 되죠. 그럼요. 최선미 의원께서는 지난번에도 뭐 경험을 해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법안을 들고 국회로 직접 가서 네. 세일즈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영업사원보다도 끈질깁니다. 네. 이 세일즈를 하는데 이때 이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지 진선미 의원님, 권현희 의원님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